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재신임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파월 의장은 일단은 재신임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수순이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연준 의장 누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많았고 이것이 신임하는 거니까 선임을 하는 것에 시간도 굉장히 늦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래 또 어쨌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또 임기를 연장하게 됐네요. 네, 일단 그 현재 있는 그 연속성 정책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유동성을 계속 완화하고서 서서히 테이퍼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11월 달에 FOMC에서 일단 발표를 네.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이제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결국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금 이제 4년 더 연장을 해줄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한 걸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일단 재신임해서 재지명을 했고 그다음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이사를 이제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되면 리차드 클라리다 의장 이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경로 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과연 연준 의장은 누가 될 것인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실히 이제 좀 소멸한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일단은 뭐 시장에서도 파월 의장이 연임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막상 연임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시장의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어제 오늘 뭐 미국 시장에 계속 기술주들이 빠지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파월 의장의 연임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럼 다음 수술은 뭔가?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럼 뭐 테이퍼링 빨리 하는 거고 또 금리도 인상도 빨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심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네. 지금 그 연준 내에서의 그 일지 지역 연준 총재들이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 가지고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조기 금리까지 인상까지 인상을 주장하는 뭐 이런 그 인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연준 내부의 분위기 자체는 빨리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인상까지도 이제 더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이런 단기 국채 정확히 2년 물짜리 미국 국채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그동안 유동성 가지고 끌어왔던 기술주들이 많이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조정을 네.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나스닥이 이제 거기에서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크게 빠지고 네.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아예 처음부터 지금도 빠지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S&P 500이 그나마 지금 조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이 결국에 흔들리면 우리 시장도 뭐 같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테이퍼링의 가속이 우선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마 연내 혹은 내년 1월 정도 됐을 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분명히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에 따라가지고 국내에서는 결국 한국은행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추가 금리 인상을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지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내일 금통위에서 과연 이게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촉각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이 이익을 보는 데가 결국 은행하고 보험 관련된 그렇죠. 주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해서 이제 눈을 좀 돌리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저평가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왔었고 또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올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연말쯤에
부각이 되고 심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뭐 산타랠리도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내년 주식시장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신용한도가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신용한도가 결국은 줄어들고 그럼 안 그래도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신용자금을 빌려가지고서는 증시에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인해가지고서는 주가의 하락세가 더 유발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